자, 4강. 아, 오늘 첫 번째 경기 출발이 됐습니다. 자, 클래니트 3팀과 하이피어스의 대결. 네. 클래니트 3팀이 먼저 2루로 공격이고요. 하이피어스가 NRF로 수비죠. 네. 자, 뭐 해머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가 이제 승리했던 라운드가 28라운드, 그리고 NRF가 승리했던 라운드가 38라운드입니다. 그만큼 이제 10라운드를 더 획득하게 된 NRF, 즉 수비 입장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맵이고요. 네. 그만큼 약간의 좀 전략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EU에 있어서, 지금 클래니트의 입장에 있어서 라운드를 획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지금 클래니트가 전략적인 사무실 쪽을 해서 창고 쪽을 정연히 바라보죠. 자, 근데 지금 이거 자 들어갑니다. 예. 자, 연막 건져놓고 시야 가려놓고 자 백승민 최민준이 자, 지금 막고 있는데요. 자, 연속수다 끊는데 안 돼. 와, 자, 백승민 둘 잡았고요. 최민준 잡혔습니다만 어쨌든 하나 잡고 지금 갔어요. 백승민 선수가 한 선수 더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네. 이렇게 되면 작전상 실패인데요, 클래니트. 이게 완벽하게 막힌 거죠. 네. 아, 이게 뭐 백승민 선수가 진짜 원약자라니까. 정말 뭐 얜 벽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니 그냥 오랜성 전략을 했을 때 백승민 선수를 뚫고 들어가기가 그만큼 지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워낙에 지난 경기들에서도 막 1대 3 세이브 뭐 번개가 제주고 그랬던 선수이기 때문에 하이피어스는 또 워낙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백승민 선수뿐만 아니라 최민준 선수도 최근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 ISF 당시에도 백승민 선수가 3대1 세이브도 한번 해주고 팀을 위기에서 여러 번 건져 올려준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최근 기량이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바오픈 챌린지 경기에서도 1대4 세이브 해줬었고 여러 가지로 하이피어스의 개개인의 선수들의 능력이 그만큼 최근에 올라와 있는 상황. 아, 그래도 황지아를 일단 잡으면서 3대2. 자, 일단 정혜윤 선수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니트에서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자, 대단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스나이퍼가 지금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빠르게 제압해 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나태요. 이거 좀 어렵겠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정혜훈이 하나 더 끊었습니다만 설치도 안 됩니다, 이건. 3초. 아하, 결국 김동혁 선수가 잡아내면서 하이피어스 첫 번째 수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클래니트 팀이 초반 올인 작전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끌어서 우리 팀에게 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클래니트 입장에서 남은 정혜윤 선수와 나태현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지근 선수만 혼자 지금 다리 쪽에서 빠져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다시 한번 자, 김백 현체력 빠졌네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배틀교 크래셔 그 샷건이죠? 샷건을 가지고 그냥 신나게 한번 두들겨봤던 최민준 선수네요. 최민준 선수가 뭐 이제 포인트맨의 정석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실제로 라이플맨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맨의 역할까지도 충분히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한방이 있는 선수라서 최민준 선수를 좀 경계해야 됩니다. 클래니트 입장에서는. 지금은요. 지금 일폭파 지역에 선수들이 약간 두텁게 그리고 지금 폭탄 갖고 있는 나태훈 선수도 아직까지는 위치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폭파 지역으로 함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정선우 캐스터의 말씀대로 지금 정혜윤 선수가 스나이퍼 아니겠습니까? 네. 스나이퍼가 지금 길을 열어주고자 지금 1설대 지역 쪽에 있는 거고요. 백승민! 근데 또 이번에는 백승민이 먼저 아웃되네요. 이번에는 백승민 선수가 약간 백승민 선수가 지금 거의 2창을 전담으로 마크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하이피어스 입장에서. 근데 클래니트 팀이 약간 조금 이제 1쪽으로 집중한 것 같다. 그래서 배후를 노리는 플레이를 하고자 백승민 선수가 나왔던 겁니다. 철쪽으로. 근데 좀 실패했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 수비수 한 명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차권 지역에도 역시나 수비수는 두 명, 나머지 클래니트가 이쪽을 지금 바라보겠어요. 시간을 너무 충분히 쓰는데요? 클래니트 입장에서는 조금 하이피어스. 자, 황재원. 천천히 그냥 돌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황재원 일단 하나 끊고 다시 불 잡고 갔어요. 자, 일단 최민준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으로는 클래니트가 더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김동혁! 김동혁 이거는! 근데 지금 나태훈 선수가 김동혁! 이러면 1대1이죠! 하나 더! 하나 더! 1대1! 모릅니다! 어디서 몰라요! 하필이면! 전혀 몰라서 그쪽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 자체가 김동혁 선수가
아, 뒤를 보고 있는 상황, 뒤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측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어요. 네. 클레이트 팀의 한 선수가 나와서 정말 크로스웨어가 완벽하게 엇갈렸던 김동윤 그렇죠. 선수 시야에는 아예 뒤에 뛰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됐네요. 남재균 선수였는데 네. 예. 아, 이게 마지막에 진짜 김동윤 선수에게 세이브 당했으면 하이피어스는 정말 1대 네. 3, 뭐 1대 2, 1대 4 세이브. 네. 아, 우린 이런 원래 세이브 하려고 만들어진 팀이야. 막 이런 걸 했는데 아, 그걸 남재균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뭐 우리는 원래 네. 아, 혼자 남아도 다 잡고 가는 팀이야. 그쵸. 라운드는 그렇게 원래 벌라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하이피어스가 좋은데. 네, 넘어갔어요. 최민준 선수가 발생했다가 승빈 하나 잡네요. 야, 그러나 지금 최민준 선수가 상대방의 체력을 어느 정도 깎았다고 생각해서 네. 좀 이제 욕심을 내면서 점프샷, 베레스크 점프샷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아, 폭탄 들어올 것을 예상을 아예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부른 화예요. 네, 네, 네. 왜냐면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은 풀뱅을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선수가 와서 풀뱅을 던지니까 아니 이건 뭐 왜 예 얘는 보조공이 분명히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아마 싸웠을 것 같습니다. 팀플레이예요. 네, 이게 팀플레이입니다. 예. 뭐, 정말 큰 그림으로 개념을 잡아본다면 클레이트는 팀플레이이고 하이피어스는 약간 좀 개인기성의 팀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1살대째 들어왔어요. 야, 김동혁! 김동혁 선수가 자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할 거 다 했죠. 만들어놨어요. 예. 네. 뭐, 아, 자, 이 정도 2대1인데 백승빈인데 나머지 체력도 없어요. 지금 정혜윤, 나태훈 체력이 없는데 숫자가 하나 많다는 미리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건 지금 들어가는 아직 반짝이는 거예요. 아, 지금 저 1살대 폭탄 설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그런 상대방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조차도 발이 보입니다. 탱크 캐터풀터 사이로 네. 그 발이 보이기 때문에 발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먼저 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클레니트가 지금 공격이 두 번 다 1살대 지역을 겨냥했고 그걸 먹혔습니다. 자, 소리가 나왔는데요. 이거 심리전이거든요. 네. 소리가 네. 완전히 센터까지 쭉 전진했어요. 아, 뒤에서 돌아오는 나태훈. 야, 그러나 역시 다시 또 숫자를 2대2까지. 네. 근데 지금 김동현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야, 아, 빅백형. 100점짜리 폭탄. 네. 아, 이거는 점수 더 줄 수 있으면 한 150점 네. 공부하게 줘요. 제 점수는요? 네. 100점입니다. 야, 거기 김백형이 마무리까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클레니트가 지금 어쨌든 공격이 조금. 네. 어렵다라고 예, 예.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해머블로우 전반전을 3대1까지 달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이피어스는 지금 라운드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운드를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쫓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숨이 좀 가파오른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하이피어스는 굉장히 연습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 팀인데 네.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네네. 있었고 평소보다는 준비를 많이 못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게다가 가장 최근에 클레니트에게 패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지금 계속 좀 누적이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ISEF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 그때 당시 이제 8강전에서 지금 이 상대하고 있는 클레니트 팀은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NGB 팀과 이제 영문명 클레니트 1, 2팀이 합쳐져서 만든 클레니트 팀이 되겠는데 그 팀에게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약간 좀 클레니트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그 패배로 인해서 하이피어스 선수들의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요. 네. 아, 뭐 오더 탓이네, 뭐 샷 탓이네, 뭐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연습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습량이 좀 부족해졌다라고 이제 하이피어스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쯤은 이기고 올라가야 네, 결승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야 정말 최고의 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고요. 그럼요. 팀원들이 다섯 명이 뭉쳐서 하나의 색깔을 낸다, 하나의 소리를 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자, 지금도 1살대 지역을 살짝 한번 두드려보고 있고요. 황재원 선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창희 선수와 함께. 자, 그리고 센터 지역. 좀 하이피어스는 좀 화끈한 성격의 팀입니다. 네. 성격 자체로 따진다면 좀 화끈하고 좀 돌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팀 이름도 하이피어스예요. 창공을 찌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상대방 클레니트가 이것을 좀 역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화끈하니까 계속 딜레이 지공하는 겁니다. 네. 지공 지공 지공. 안 들어가고 들어갈 듯 말 듯하고 이렇게 간 보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이제서야 예, 아 그래도 황재환 네 시간을 충분히 다 쓰고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김동윤 선수까지 하나 더 막아내면서 자 이번 연습이 되겠네요. 네,
자, 시프 먹고 일단 설치를 해야지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 안 들어가죠 이런 타이밍이 됐죠. 예. 아, 쉽지 않죠. 예. 자, 이번에는 어렵게 막아내는 하이피였습니다. 자, 남은 라운드는 이제 하이피어스 입장에서 NRF로 한 라운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이피어스 입장에서 가져가줘야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자, 만약에 그걸 알고 예, 예. 클레니트가 지금 빠르게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남쪽이 못 받겠는데요, 이거? 아, 그래도 클레니트 둘! 자, 이거 돌장판 갔고요. 나머지 백승민이 있습니다. 야, 잡혔어요. 이거는 백승민 선수가 당연히 김백현 선수 잡아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조금 이거 백승민 선수의 입장에서 좀 아쉽겠는데요? 그러게요. 왜냐면 그래야만 좀 남는 장사가 됐을 텐데 오히려 본인들이 손해를 좀 많이 입었어요. 최민준 선수가 그렇게 두 명을 끌어주면서 잘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업이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하, 자, 주고받았죠. 자, 이건 이창희! 잡힙니다. 저!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4-2! 클레니트가 앞서 나갑니다. 네, 저는 많아봤자 한 3-3 스코어를 예상했습니다만 이렇게 4-2로 클레니트가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이거는 지금 남은 라운드 예 클레니트 입장에서 약간 좀 도박적인 점수 이런 거 그러네요. 이런 거 예. 철전진, 이창전진 자, 지금 근데 하이피어스 공격인데 완전히 스미더 스미더 갈렸어요. 근데 이런 야 이거 하이피어스 진짜? 그렇죠. 왜냐면 전반에 너무 많이 손해가 컸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후반에 뭔가 본인들이 공격일 때 만회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했는데요. 완전히 그래 우리 일로 갈게 니네 절로 가라. 우리 만나지 말자. 네. 거의 그 느낌이에요. 아, 거의 어서오세요 분위기잖아요. 클레인트 입장에서 아 들어오셨어요. 네. 네. 자 그래도 이게 뒤로 막는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수비진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습니다. 김백현 혼자 남았어요. 네. 아, 이첫 라운드에 클레니트 입장에서 이런 도박수를 던짐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가고 좀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했다면 정말 뒤통수 한대 맞은 기분일 겁니다, 지금. 네. 네. 하이피어스의 도박수에 역으로 우리가 당했구나. 그럼요. 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러면 오더 입장에서는 심리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하이피어스는 매 라운드에 작전을 다 짜가지고 옵니다. 네. 네, 그거를 일일이 수첩에 기록해서 정말 하나라도 빈틈없이 네.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팀인데 야 이거 내가 진짜 오더 잘 짰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게다가 상대방이 또 약간 좀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예. 그런 타이밍의 1월 전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확률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적절하게 잘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전 라운드의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죠 하이피어스는. 네. 자 지금은 이창고 쪽에 멀찌감치 지금 다섯을 아직 진입하지 않고 빠져 있고요. 센터 쪽에 둘 다시 움직여갑니다. 조금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수비 형태를 취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하이피어스 입장이겠죠. 네. 네. 최민준 오더가 아마 그것을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얘네 한 번은 빠르게 일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좀 천천히 네. 시간을 충분히 쓰는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약간씩 좀 이제 시간 벌어주면서 클레니트가 했던 그대로 그냥 상대방이 있으면서 입장에서 좀 얘는 왜 이렇게 얍삽하냐 막 이런 느낌 들게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게임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이피어스 입장에서도요. 원래 좀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네. 그런 느낌을 줘야 잘하는 팀이거든요. 자, 이창고 남친이 이거 잘 빠진 거고요. 예. 네. 와, 월샷으로! 예. 야, 남지균 지금 피해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창희 선수를 끊어준과 동시에 정보를 얻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생존해서 돌아갔고요. 네. 자, 그리고 자, 문 뒤쪽에 나태훈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주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네네. 시야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나오면 바로 보이고요. 나태훈 기다리고 있죠? 예. 29초. 나면 진짜 그냥. 아이고. 예. 아, 살려줬네요. 자. 자,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자, 다른 쪽에 박준호 선수가 먼저 1차권 쪽에서 끊었고요. 자, 하이피어스 입장에서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러면 또 이제 유저 쪽에서 나왔어 오죠. 예. 아하, 박준호. 시간 딜레이를,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그러네요. 도발 날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클레니트. 이번에는 하나 막아내면서 5-3 다시 차이를 조금씩 벌립니다. 자, 지금 클레니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정말 팀플레이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개인 기량적인 면에서도 자, 이 올? 자, 빨라요. 자, 근데 수비수가 남기는 하나 맞고 그리고 나태훈 2월! 백업이! 백업이! 야, 나태훈이 다 막았어요. 야. 이 창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이 황재환이 뭐합니까 이러면?
첫 번째 세트 세트 포인트 가져가겠는데요, 클래니트. 너무 쉽게 가져갔거든요. 네. 마치 정말 금을 딱 쳐놓고 예, 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그물 자체도 그냥 펴놓고 그 그물을 보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물을 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제 과일 따먹고 그냥 뭐 얘기하고 두런두런 뭐 자연 경관 보고 있는데 네. 나 그물 걸렸네요. 네. 네, 이렇게 소리쳐서 그냥 자동으로 잡혀준 듯한 너무 쉽게 내줬다는 거예요. 아, 그물이 자동화 시스템이군요. 네. 네. 자, 그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브레인은 나태훈이었고요. 자, 이제 이 창고에서 지금 황재환 선수는 갇혔어요.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한다는 표현이 이럴 때 딱 네. 써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은. 네. 네. 아하, 박준우가 예, 그만 고생해라. 네. 예, 정리를 딱 해주네요. 그만 정리하라 그러면서 잡고 나와서 목걸이 좋은 거 끼고 있었구나. 네, 네. 도발 한번 날려주고 네. 지금 이러면 하이피어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말립니다. 말리죠, 당연히. 네.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맵 중 하나거든요, 해머블로우는. 예. 그런데 6-3 더블 스코어를 벌어졌고요. 세트 포인트도 클래니트에게 넘겨준 상황. 자, 최근 들어서 예, 이 그 아바오픈 챌린지에서 분위기는 하이피어스가 워낙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입었던 내상이 역시나 그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게 아닌가 네네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 물론 하이피어스 입장에서도 올인성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해와서 그런 것들을 시도했고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약간씩 좀 처지게 되고 약간 좀 팀원들의 이런 분위기가 이차고. 없을 때 예. 예. 오더가 계속 으쌰으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영차영차 하면서 야 잘했어 나머지는 두 라운드, 두 세트 다 이기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최민준 선수가, 지금 2차코 통해서 쭉 들어가는 것을 놓쳤어요. 네, 철문 쪽으로 들어가는 걸 놓쳤네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최민준 선수가 쭉 들어가서 수비수 하나 제거했고요. 그리고 센터 미드 올렸죠. 네, 컨테이너 쪽에서 계속 이제 정박해 주면서 이제, 상당히 백업을 끊는 그런 모습 보이죠. 나태훈. 그래도 어쨌든, 네. 1설대 지역까지 들어온 공격수는 막아냈고요. 네, 어찌됐든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피어스가 질레야 질 수 없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일단 2설대 장악했고 설치됐고요. 김동혁 선수가 이걸, 설치 끝냈고 예, 최민준 선수가 만들어준 라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그러네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냥 번개같이 중앙 센터를 가로질렀으니까요. 네. 역시나 위기의 순간엔 최민준. 네. 자, 역시 최민준. 네. 네. 자, 위기의 순간을 글쎄요. 일단 한 고비 넘기는 데까지는 네. 최민준 선수가 그만큼의 역할을 해줬고 지금 남은 두 라운드 얼마나 더 그 생명 연장을 꿈꿀 수 있느냐 네. 하이피어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클래니트 입장에서는 약간씩 도박수를 던집니다. 지금 약간 다리 전진을 해서 하이피어스가 정해. 혹시나 1호를 온다면 네네. 예. 지금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두 선수 위험하거든요. 예. 고인돌 쪽에서 이제 약간씩 교전을 좀 펼쳐보겠다 그리고 정보를 좀 얻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자자! 수비수들이 나왔다가 다시 또 예, 살짝 건드려보고 뒤로 빠지죠? 자 일단 박준우는 살아나갔고요 완전히 다 빠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네. 남지근 선수도 문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리 쪽 네. 남태훈 지금 확실히 정보 모르고 자 지금 철쪽 봐야 되거든요 철쪽? 네? 자 최민준 또 들어갔어요! 자. 끊겼어요. 최민준이 이렇게 끊기면 가망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창희 선수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놨고 그러면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하이피어스 입장에서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네. 어쨌든 1창고 쪽에 지금 안쪽까지 확실하게 클리어가 안 돼서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이창희 선수가 지금 NRF 베이스에 있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클래니트 입장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비가 지금 이창희가 경계선 그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가망성 없죠. 이창희가 지금 경계선을 그어줬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네. 너무 쉽게 끊겨버렸거든요. 나머지 박준우, 김백현 선수가 체력은 없습니다만 지금 3명이에요. 네. 황재원이 1-3 세이브를 하지 않는 한, 야, 이거 1세트 해머 블로우는 클래니트가 가져가겠는데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이창희 선수가 1설대라도 클리어를 해줬으면 그만큼 시간적인 손해를 덜 볼 수 있었고 네. 그냥 일 안에서 이제 같이 수비를 할 수 있는 3-2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3-1 상황 폭탄 설치하고 3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그건 안 네. 되죠 힘들죠 너무 힘들죠 자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만 황재환 과연 예 체력은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다 클래니트 선수들 예. 당연하죠 클래니트는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거 뭐 안 나오니까 이제 이제 해체 한번 볼까 예 해체 샷 하면서 나오죠 예. 자 어디가 해체 자 황재환 또 놀랄 뻔했는데
네, 정혜윤이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야, 1대 3 세이브 당해서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해체 시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세트, 크레딧 3팀이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누가 뭐래도 하이피어스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왜? 저희 아마운풀 챌린지에서만큼은 하이피어스가 거의 상처 없이 네. 완벽하게 지금 4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 클래니트 3팀 와신상담. 우리가 클래니트 같은 팀원을 밟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쉽게 질 수는 없다. 정말 악에 맞힌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너희는 NGB를 꺾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너에게 갚을 빚이 있다. 네. 이 빚 확실하게 청산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깔끔하게 결승 올라가서 클래니트 팀의 명예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조금 이 해머블로 맵에서 좀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클래니트 3팀의 리더 나태훈 선수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지금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에서 뭐를 해줘야 되느냐. 하이피어스는 더 화이팅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기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서로가 하나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뭉쳐야겠죠. 자, 하이피어스 두 번째 세트 폭서팅에서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들어오겠습니다.